신체 일부를 새로 만들어 이식하는 기술은 공상과학 영화의 단골 소재인데 다른 과학 기술들과는 다르게 크게 알려진 바가 없었죠. 국내 중소기업 로킷 헬스케어가 곡선까지 살려 피부와 장기를 재생할 수 있는 4D 바이오 프린터를 개발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김성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이오 프린터나 장기 재생 분야는 전 세계에서 그렇게 뛰어난 애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 부분에서 한번 사고치고 고유 기술로 한번 우리가 1등을 하면 안 되나 하는. 세계 최초로 곡면 재현이 가능한 장기 재생용 4D 바이오 프린터가 국내 기업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장기 재생 플랫폼 기업 로킷 헬스케어가 최근 출시한 4D 바이오 프린터 닥터 인비보 4D6는 자사의 3D 바이오 프린터를 발전시킨 제품입니다. 곡면 인쇄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6개의 축에서 바이오 잉크를 내보내 거의 모든 장기와 피부까지 재생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미 3D 바이오 프린터를 활용한 치료가 성과를 거두고 있어 4D 바이오 프린터도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킷 헬스케어 측은 당뇨로 인해 발이 썩는 질환을 겪는 인도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에서 3D 바이오 프린터를 활용한 재생 플랫폼으로 모든 환자의 발이 빠르게 회복됐다고 밝혔습니다. 당뇨발 재생 플랫폼은 의료시술로서 유럽연합의 승인을 받았고 임상이 끝나는 오는 11월부터 환자에게 시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밖에 연골, 심장 등 다양한 장기 재생 연구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연골 재생 프로그램은 내년 상반기 동물 실험을 마무리하고 오는 11월부터는 인체 연골 재생 프로그램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최근에는 모발 재생 사업에도 뛰어들었습니다. 모발을 자라게 하는 두피에 영향을 주기 위한 주사제, 앰플을 만들었으며 헤어 에센스, 샴푸와 모발 재생제도 개발을 마친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